더 많이 땡긴다는 걸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덜 짜게 드셔야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한다솜 씨. 운동 중간중간 지칠 때면 물 대신 닭가슴살 분말 쉐이크를 마셔서 수분과 함께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고 있었습니다. 25kg 감량에 성공한 백은경 씨. 그녀의 저녁 식사는 어떨까요? 단출해도 너무 단출한 그녀의 저녁 메뉴. 고기하고 닭가슴살 샐러드요. 먼저 양파와 제철 과일을 잘게 썰고 집에서 만든 수제 요구르트를 부어줍니다. 완성된 소스를 삶은 닭가슴살에 뿌려 3시간 정도 재워두면 완성. 요식단 저녁으로 괜찮나요? 저녁 시간에는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고스란히 체지방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저녁 식사량을 현저하게 줄여서 칼로리를 낮추고 고단백 위주 식사를 하는 게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무엇을 먹든 운동은 필수겠죠. 저녁의 경우 과한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칭도 힘들어요. 8kg을 감량한 이은지 씨. 오후 5시 30분 조금 이른 저녁 식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녀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잡곡밥. 역시 일반 식과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이 약하게 하면서 야채를 많이 넣고 밥은 잡곡밥을 먹고 또 시간을 제가 보통 한 5시 정도, 5시 반 일찍 먹기 때문에 저녁에도 큰 그렇게 무리가 없는 메뉴예요. 일반 식과 비슷해 보이는 그녀의 저녁 식단 속 비밀은 바로 손바닥보다 작은 요 밥그릇. 밥그릇 자체가 좀 작네요. 찻잔 아니에요? 어머. 밥숟가락보다 조금 큰 어머. 한 일반 밥그릇의 3분의 1 크기였는데요. 일반 밥그릇. 적당량을 먹어야지 뭐 가식은 절대 안 해요. 그녀 또한 언제 무엇을 하던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23kg을 감량한 한다솜 씨의 저녁은 어떨까요? 역시 간소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 속이네요. 메뉴는 닭가슴살 분말 현미죽이었는데요. 현미가 탄수화물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좀 빠지게 되니까 닭가슴살 파우더를 대신 넣어줘요. 그럼 닭가슴살 넣으면 되잖아요. 아, 근데 닭가슴살보다는 이게 더 편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분은 매끼에 분말을 현미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적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식으로는 안성맞춤이라는데요. 하루 동안 불린 현미에 충분한 물을 부어 끓이다가 다진 양파와 당근, 시금치를 넣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닭가슴살 분말 2큰술을 넣어줍니다. 현미가 늘러붙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끓이면 닭가슴살 분말 현미죽이 완성되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이번에도 역시 정은 PD가 먹어봤습니다. 닭가슴살 분말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닭가슴살 이렇게 간 거라 그래서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안 이상해. 닭죽 같게 좀. 그래요? 냄새가 안 나요. 식단 조절과 운동은 다이어트의 필수 조건.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있어요? 3분의 2는 식사고요. 3분의 1이 운동입니다. 이 바닥에 깔리는 것이 쾌적한 수면이고요. 아니, 식이요법 쉬어야지. 대 운동을 40대 30 정도로 볼수 있고, 수면은 20% 정도로 중요성을 찾아볼 수 수면도 있겠습니다. 잘 자야 되는군요. 25kg을 감량한 백은경 씨의 수면 습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2시에 잠들어서 오전 7시에 일어났는데요. 7시간. 그녀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매일 오후 11시에 잠이 들어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하는 은지 씨의 평균 수면 시간 역시 7시간 이상. 한다솜 씨 또한 밤 1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수면 시간 7시간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수면 시간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에는 적절한 수면 시간이 7 내지 8시간이 좋습니다. 잠을 너무 덜 주무시게 되면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